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들어서 아실 텐데요. 어와나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시죠? 네. 1940년대 시카고 지역에서 시작하여서 현재 미국 전역과 그리고 세계 110여 개국 나라에서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고 훈련하는 귀한 프로그램입니다. 많이 듣고 아실 텐데 어와나라는 이 어떤 프로그램의 이름이 약자입니다. AWANA.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나와 있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일꾼이라는 단어의 이런 그 문장의 부분에 첫머리들을 따서 어와나라고 불리웁니다. 먼저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 젊은이들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선의의 경쟁의 게임을 하면서 또 귀하게 믿음을 성장해가는 그런 귀한 프로그램입니다. 복음 중심으로 또 성경 암송을 주되게 함으로써 진리의 말씀을 암송하고 그 의미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게 가고 그리고 재미와 흥미를 가지고 또 어떤 창의적인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배워가고 또 예수님을 귀하게 섬겨가는 훈련을 하게 되며 또 리더십을 개발해가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마치 제가 뭐 약장수처럼 이렇게 어와나 프로그램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어와나 프로그램의 이 주된 주제가 오늘 본문의 내용에 나와 있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서서 디모데 전후서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영적 지도자인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로 우리는 목회서신이다, 목회서신으로 불리운다라는 말씀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이 디모데 후서, 오늘 읽은 디모데 후서의 부분은요, 로마 감옥에 있었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마지막 편지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디모데후서 4장 6절, 오늘 읽지 않았지만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 왔도다 라고 되어지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 머지않아 자신이 이제 처형당할 것임을 예견하고 에베소 교회에 있는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쓰고 있는 마치 유서와 같은 그런 편지가 아니었을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지금 이 디모데후서 이 시점에 갇혀 있는 것이 두 번째 갇혀 있는 상황인데요. 첫 번째 갇혔을 때는 좀 가택연금 비슷하게 좀 약간 자유로운 그런 감옥 생활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두 번째로 갇힌 로마 감옥의 투옥 생활은 습기가 많은 지하 감옥에 사슬에 묶여서 지냈던 상황이었다라고 오늘 읽진 않았지만 디모데후서 1장 그리고 2장 전반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의 마지막까지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영적인 아비로서 아버지로서 그리고 거룩한 사명자로서 모범이 되는 모범을 보여지는 모습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두 구절을 잠깐 읽어드릴 텐데요.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디모데후서 1장 12절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함이라. 그가 고난을 받고 있지만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고 사슬에 매여 있지만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날에
자신에게 확증하신 그런 귀한 약속을 지키실 줄 내가 확신하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어떤 믿음의 담대함과 믿음의 견고함으로 영적 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때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복음을 위하여 갇혀있는 바울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있는 이 바울이요, 사랑하는 그리고 사랑하고 아끼는 영적인 동역자였고 또 영적인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내가 지금 갇혀있고 내가 지금 사슬에 매여있고 그리고 1장 15절에 보면 그때 당시에 아시아에 그들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이제 버렸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함께하던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그리고 이미 죽게 되었지만 내가 부끄럽지 않음은 이 모든 고난이 복음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매이고 갇힌 바 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매이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참고 견디고 있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모습 어떠십니까?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자신이 지금 고난받고 있고 죽을 날이 이제 예정되어져 있는데 내가 부끄럽지 않다, 담대하라, 그리고 기억하라,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라는 그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 참 멋지게 보여지는 한 주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모두에게요, 이러한 사도 바울과 같은 우리의 마지막까지, 우리의 생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복음 앞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사명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끄러울 것 없는 인정된 일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8절과 14절 앞부분인데요, 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14절 앞부분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두 가지의 기억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하라는 거냐면 영어 성경에는 Remember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분이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구원자가 되어주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기까지 피 흘리신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억은요, 이 성경상에도 방금 14절 말씀 읽어드렸지만 기억하게 하라는 거예요. 기억하게 하라. 아마도 무엇을 기억하게 하라라는 것인가 생각해보면 앞선 11절에서부터 13절의 내용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살아날 것이고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고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고 우리는 신실함이 없어도 주는 항상 신실하시고 자기를 부인할 수 없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게끔 하라라는 내용입니다. 믿음은 그리고 신앙생활은 기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눈앞에, 우리의 눈앞에는요, 우리 처해진 상황이 결코 쉽지 않고 어렵고 또 늘 마음에 어려움이 생기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는 삶,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의 자리에서 빛의 자리로 구원하심의 그 구원의 감사를 기억하는 삶, 이게 바로 우리가 믿음의 삶이 아닐까, 신앙의 삶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기억을 해본다, 우리가 은혜를 나눈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영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리더들이 해야 할 일들, 아마 오늘 새벽 예배를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이 교회 안에서 리더의 역할을 하고 계시고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러한 영적인 리더들이 해야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것이 아닐까. 베드로후서 1장 12절 14절 말씀은 좀 같이 찾아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로 14절 말씀 신약성경 384페이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로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라.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아멘. 사도 바울도 지금 내 장막을 벗어날 때가 임박할 것을 알겠다라는 것은요, 내 때가 이제 다 됐다라는 것을 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 성도들이 이미 어떠한 진리를 알고 있고 또 현재 진리에 굳게 서 있을지라도 그것을 항상 기억하게 하는 일에 내가 게으르지 않겠다 라는 베드로 사도의 고백이겠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오늘 읽었던 이 디모데 후서의 고백을 통해서 영적 리더들이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바로 이것이 아닐까, 나에게 영향을 받는 누군가에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될 수 있게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 나에게 영향을 받는 누군가에게 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잠깐이라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드리는 것, 그리고 나의 자녀 또 나의 가정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기억나게끔 할 수 있는 자리에 우리가 가끔 노력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부끄러움 없이 인정된 일꾼으로 우리를 세워가는 첫 번째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뉴욕성경교회 성도님들이 다 부끄러움 없는 인정된 일꾼이 되고 싶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고 또 내 주위에 있는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자리에 이루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말다툼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아멘. 성경은요, 우리에게 무익한 논쟁을 피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요, 본질이 아닌 것으로 다투고 갈등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본질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본질이에요. 그런데요, 그 본질이 아닌 다른 것들로, 다른 이념, 다른 이견, 다른 생각으로 다투고 갈등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 그대로 아무런 유익이 없고 공동체를 어렵게 만드는 일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여기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라고 하고 있는데요, 영어 성경 NIV와 킹 제임스 버전에는요, 이 옳게 분별하라라는 이 부분을 두 가지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NIV에서는 바르게 다뤄라라는 것입니다. 다 바르게 다뤄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킹 제임스 버전은 올바르게 나누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당시 에베소 교회가 영지주의로 그러니까 바르지 않은 그릇된 어떤 가르침과 이단 같은 잘못된 가르침으로 팽배해져 있다, 영지주의와 같은 것들로 팽배해 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또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다루고 올바르게 나누라 라는 것이죠. 참 많이 어지러운 세상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 때가 늘 마지막 때와 가깝지만 또 특별히 참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르게 다루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다루고 또 올바르게 나눔으로써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것이 아까도 계속 반복하여 말씀드리지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일꾼으로서 세워가시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15절 말씀 마지막에 보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라는 것입니다. 부끄러울 것 없는 인정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마지막은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힘쓸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부끄러움 없는 거룩한 인정된 일꾼으로서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전부를 드린다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은 내용으로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며 또 우리가 무언가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며 우리가 생각을 머릿속에 갖고 살아가며 또 그 생각과 마음에 있는 것들을 행동으로 살아내가는 그 순간순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힘써가는 삶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뉴욕성교회 성도님들의 삶이요, 이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이 생각을 펼쳐놓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내가 마음에 품은 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이 내 마음을 펼쳐놓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내가 지금 행동하고 내가 지금 말하고 내가 지금 누군가에게 이러한 표정을 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모습을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실까? 하나님 앞에 이러한 삶을 드려가고자 또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힘써 살아가시는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끄러움 없는 귀한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부끄러움 없는 인정된 일꾼으로 살아가기 다시 한번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도 말씀 앞에 설 때에 참 부끄러움 가운데에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생각하며 한 주간을 묵상하며 말씀을 준비했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부분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귀하게 쓰시는 일꾼들의 자리로 또 기뻐하시는 삶을 회복하시는 저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도 주님께서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